네, 지금 나온 이 노래 제목 핑미입니다. 나를 선택해달라는 뜻인데 최근 인기를 끄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온 음악입니다. 이 노래처럼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과 20대들이 참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가 학업도 생활도 포기하는 아이돌 낭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홍현주 기자입니다. 청소년 100여 명이 대형 연예기획사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. 노래 연습이 한창입니다. 다른 기획사에도 수백 명이 차례차례 들어갑니다. 대형 기획사 공개 오디션이 열린 지난 주말, 1,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하늘의 별을 따려고 모였습니다. 이 길 말고는 사실 하고 싶은 게... 목표는 오로지 아이돌 가수입니다. 긴장해서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. 오디션장과 학원은 청소년들이 구름같이 몰립니다. 그냥 일반 마이너급 좀 회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희망을 좀 더 갖게 되는. 현실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. 대부분은 몇 년 동안 오디션만 보는 아이돌 낭인이 됩니다.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은 이 30만 원 남짓한 반지 앞방에서 매일같이 춤과 노래를 연습합니다.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봤어요. 좀 많이 힘들긴 하죠. 미래가 걱정되지만 다른 길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. 14살부터 지금 이 춤과 노래만 고민을 했는데 네,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런 것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의 꿈을 이용한 사기나 성범죄까지도 잇따릅니다. 아이들의 도전을 지켜줄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